1895년 2월 22일, 개척 선교사인 프랭크 웨스트팔은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산타카타리나주의 한 항구 도시에 이미 15년 전부터 재림교회의 기별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프랭크와 부인 마리는 미국의 위스콘신주에서 독일어를 말하는 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는 배틀크릭 대학교를 졸업하고 유니언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1894년 대총회는 안수 목사인 프랭크를 남미 지회의 첫 정식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1894년 8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브라질을 아우르는 남미 동부 미션의 회장으로 임명된 프랭크는 아내 마리와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그는 재림 교인들이 모여 있는 아르헨티나의 크레스포로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남미에서 첫 번째 재림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후 프랭크는 브라질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상파울루의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며 관심 있는 여러 가정들을 찾아다니며 안식일 학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곳은 피라시 카바라는 지역으로, 거기서 그는 브라질 재림교회의 첫 번째 신자가 된 골럼의 스타인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후 프랭크는 가스파랄토까지 여행하며 신앙에 관심을 지닌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집회 장소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 강가에서 집회를 열 만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1895년 6월 8일 안식일에는 성만찬 예식 후에 8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15명이 추가로 침례를 받았고, 15년 전 재림교회의 복음 기별이 전해진 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이곳 가스파랄토에 첫 번째 재림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브라질에서의 약 5개월간의 사역 후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돌아온 프랭크는 비극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오기 2주 전인 6월 15일, 가스파랄토 교회가 설립됐던 바로 그날 그의 딸 헬렌이 병에 걸려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비극에도 불구하고 웨스트팔 부부는 선교 사역에 매진했고 총 27년 동안 남미 지역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오늘날 브라질의 재림교회는 18,000개의 교회와 170만 명이 넘는 신도수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브라질 인구의 122명당 1명꼴의 비율입니다. 프랭크와 마리 웨스트팔과 같은 개척 선교사들에게 우리 모두는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길 원합니다.